오늘 낮까지 비가 살짝 내리겠습니다. 비의 양은 5mm 미만으로 아주 적은 편입니다.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를 동반하며 요란스레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은 구름만 조금 지나겠고요. 포근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나들이 계획 세우셨다면 오늘보다는 내일 나가시는 편이 좋겠네요. 이어서 위성 영상입니다. 남부지방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다가 차차 벗어나겠습니다. 대체로 흐리고 낮까지 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산악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지면이 미끄러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야산의 최고 기온은 11도, 무악산 16도, 가지산은 13도가 전망됩니다. 아침 기온 통영 13도, 양산은 12도에서 출발했고요. 낮 최고 기온은 창원 23도, 의령은 26도까지 오르며 낮에는 약간 덥다고 느끼실 수도 있겠네요. 서부 지역입니다. 산청 9도, 진주는 10도를 보이고요. 낮 최고 기온은 합천 25도, 진주는 2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 바다를 중심으로 풍랑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4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봄 날씨가 참 변덕스럽습니다. 다음 주 초반에도 봄비가 내리겠고요. 목요일 오전에도 봄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